오늘의 키워드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 보시는 것처럼 4월은 남북, 5월은 북미입니다. 네, 이렇게 빨리 북미 대화가 물론 뭐 아직까지 이뤄진 건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네. 김정은의 깜짝 제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급물살을 막 타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프리카 순방을 떠난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제안이라면은 탐색 대화 정도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 청와대에서 6개의 항목을 발표했을 때도 새로운 내용이 없다. 과연 이것이 미국이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드러냈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일단은 북미 대화에 대한 물꼬는 튀었다.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기 전에 청와대 내부 여러 참모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기존과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6개 항목 중에 비핵화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게 기존과는 많이 다르고 충분히 의지가 있고 진정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수긍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오는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관련된 정의용 실장의 발언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Kim pledged that North Korea will refrain from any further nuclear or missile tests. He understands that the routine joint military exercis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And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네, 김 차장 보면은 결국 이 미국 측도 김정은의 비핵화와 핵개발 중단 또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특별히 김정은이 트럼프에 공을 던졌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을 했다. 전제 조건이었던 비핵화 의지 부분에서는 한국이 담보했고 김정은 직접 얘기했다는 전언을 그대로 신뢰한다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 정상회담에 대한 장소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평양 초청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이 부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가 왜 5월이냐라는 네. 부분에서 질문이 많은데 네. 일단 앞에서도 박정원 특파원이 얘기를 했다시피 4월에는 이벤트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남북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있고요. 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5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 건데 왜냐하면 북한이나 미국이나 모두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네. 북한 같은 경우는 고강도 지금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하반기까지 넘어간다면 현재 북한 내부의 동료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절박함이 보여지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은 김정은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급적 빨리 평양으로 와달라. 그리고 가급적 빨리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네. 조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급한 건 또 북한의 조용이 맞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금 CIA가 미국의 ICBM 고도화 시점을 3월로 잡았던 적이 있었고요. 네. 시간이 또 흐를수록 미국 북한이 기술은 축적될 것이다 부분도 있는데 미국 내부적으로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까지 이러한 국면을 끌고 가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빨리 내야 된다는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에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모든 훈련과 일정이 이벤트가 끝나고 실무 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물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5월 정도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드러냈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일단은 북미 대화에 대한 물꼬는 튀었다.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기 전에 청와대 내부 여러 참모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기존과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6개 항목 중에 비핵화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게 기존과는 많이 다르고 충분히 의지가 있고 진정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수긍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오는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관련된 정의용 실장의 발언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Kim pledged that North Korea will refrain from any further nuclear or missile tests. He understands that the routine joint military exercis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And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 정상회담에 대한 장소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평양 초청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이 부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가 왜 5월이냐라는 네. 부분에서 질문이 많은데 네. 일단 앞에서도 박정원 특파원이 얘기했다시피 4월에는 이벤트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남북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있고요. 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5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 건데 왜냐하면 북한이나 미국이나 모두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네. 북한 같은 경우는 고강도 지금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지금 아주 오늘의 키워드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 보시는 것처럼 4월은 남북, 5월은 북미입니다. 네, 이렇게 빨리 북미 대화가 물론 뭐 아직까지 이뤄진 건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네. 김정은의 깜짝 제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급물살을 막 타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프리카 순방을 떠난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제안이라면은 탐색 대화 정도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예. 네. 그리고 처음에 청와대에서 6개의 항목을 발표했을 때도 새로운 내용이 없다. 과연 이것이 미국이 받을 것인가? I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네, 김 차장 보면은 결국 이 미국 측도 김정은의 비핵화와 핵개발 중단 또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특별히 김정은이 트럼프에 공을 던졌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을 했다. 전제 조건이었던 비핵화 의지 부분에서는 한국이 담보했고 김정은 직접 얘기했다는 전언을 그대로 신뢰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